국내 최대 양돈단지가 있는 홍성에서 오늘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도축장에서 19마리가 폐사한 사실이 발견됐는데 방역당국이 충남까지 뚫린 게 아닌가 하는 초긴장 상태에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조금 전 결과가 나왔는데 다행히 음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재곤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의 의심신고가 접수된 홍성군 광천면의 도축장입니다. 입구부터 완전 통제돼 출입 자체를 막고 있고 도축장 내부에 있는 직원들도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격리돼 있습니다. 밖에도 못 나와요? 지금 그렇죠. 일단은 통제를 하고 안에 있는데 지금 일단은 출입 통제.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폐쇄된 상황. 도축장에선 전곡면의 한 농장에서 출하된 돼지 88마리 중 19마리가 폐사한 사실이 오늘 오전 도축 검사 도중 확인됐습니다. 검사관이 9마리를 부검한 결과 4마리에서 ASF의 특징인 비장이 커지거나 청색증인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도축장과 전곡면 농장은 즉시 출입이 통제됐고 충남도는 헬기를 이용해 혈액 샘플을 김천의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보내 정밀 검사를 벌였습니다. 충남도는 도지사 주재로 긴급 방역 대책 회의를 열었고 관련 공무원들이 모두 출근해 비상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홍성은 돼지만 58만 마리를 키우는 국내 최대 양돈 지역으로 확진될 경우 경기에 이어 충남까지 뚫리게 돼 돼지 가격 폭등과 육가공 산업 등 대혼란이 발생해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조금 전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다행히 음성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렸던 양 지사는 앞으로도 방역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급력이라든가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생각하고 충청남도에서는 저를 본부장으로 해서 전공직자가 전쟁을 치른 심정으로 이 대비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당국은 폐사한 19마리 중 일부에서 질식사 등의 증세를 보여 출하 이동 도중 압사했을 가능성과 또 호흡기 질병 등 여러 가지 원인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충남으로 추가 확산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긴장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TJB 이재곤입니다.